그 보통 예술 작품을 보면은 그 작가의 그 창작자의 그런 성향과 그런 성격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건축들을 보면은 클래식 음악을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하는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제 거의 3년이 넘어선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저희 일상도 많은 것들이 변화했기 때문에 공연 문화도 조금 그거에 맞게 변화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새로운 숙제와 고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올해 시리즈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. 그래서 6월 공연은 다들 아시는 슈베르트의 음악들로만 온전하게 구성을 했고요. 가곡과 뭐 대표적인 가곡과 그런 것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7월은 또 여름에 또 많이 해외여행들 가시는데 많이 가시는 프랑스 음악, 예,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들로 구성을 했습니다. 슈베르트는 뭐 베토벤과 더불어 저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작곡가인데 슈베르트는 31살의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.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쓴 곡은 천여 곡이 넘어요. 그래서 하지만 결국에는 그 천여 곡이 넘는 곡들이 그 31살의 그런 청년의 시기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슈베르트의 음악은 영원한 청년의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공연에서 슈베르트의 청년의 정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프랑스에 가보신 분들, 파리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노천 카페에서 화창한 햇살을 받으면서 커피 한잔하는 그 여유는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죠, 낭만이죠. 그래서 그 느낌을 이 과천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프랑스 작곡가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들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곡들인데 잘 접하시지 못한 곡들을 이번 기회에 소개해드려서 아 정말 프랑스 음악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아주 편하게 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주말에 공연 즐겨주시고 또 그 공연에서 받으신 그런 느낌과 그런 기운들, 큰 여운들을 담아 가시면은 이 공연이 아주 가치 있는, 저로서도 아주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